탐구에서 얻은 측정값을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했을 텐데요. 가로축에는 실험에서 변화시킨 요인, 세로축에는 변화된 요인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.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최대값은 추의 무게와 늘어난 길이의 최대값보다 조금 더 크게 정합니다.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찾아 점을 찍어줍니다. 가능한 모든 점을 가까이 지나게 직선이나 곡선을 그리면 되고요.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도 각 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.